동일범? 뭐야? 그럼 연쇄살인이라 이거야? 지난 13일 신일동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건 피해자 손환기, 18일 신일동 범인 아지트 폭발 사건, 그리고 23일 마천시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 한주석, 이 세 사건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범행 수법이 다르잖아. 범행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시그니처가 있습니다. 어떤 시그니처? 손환기 차 안에 있던 라이터입니다. 그리고 이건. 어? 똑같네. 이 프랑스 리미에르사에서 83년도에 출시된 라이터입니다. 일명 키메라 라인. 이게 주문 제작 상품이라 국내에서도 갖고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랍니다. 명품이에요? 비싼 건가? 진짜면 돈 빼면 갈걸. 어? 이게 100만 원이라고? 그래. 이두 번째 건은 어디서 나온 거야? 마천시 현장에서 사망한 한 팀장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. 잠깐만. 그럼 이게 손한 개 차 안에서 나온 거라고? 근데 왜 유류품 목록이 없어? 그한 팀장님 댁에서 찾았습니다. 뭐? 저 그게 실수로 댁에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. 현장에서 나온 거 틀림없습니다. 무기일성이 훼손된 증거는 증거 능력 없어. 이거 법정에 못 가져간다고. 지금 알고 들이미는 거야? 그 수사상 참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무슨 참고? 이게 범인의 표식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야? 키메라.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을 뿜는 괴수입니다.